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수석 대비 PT 일반이죠. PT 수석 대비 PT 일반입니다. 수석 대비 개인과의 일반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은 세 번으로 진행이 되고 또 2반 세 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오늘 첫 회차 1교시 우리 이제 그 논술 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문제 보실까요? 자, 요 문제는 유아 생활 지도예요. 아동 행동 지도. 자, 이 행동 지도는 1차에서도 많이 나고 2차에서도 많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아동 행동 지도 정도는 조금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아동 행동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행동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해 두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약간 모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만능 틀로 쓸 수 있는 답안, 이런 것들도 조금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행동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좀 답을 생각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행동에 이런 답 저런 답을 자꾸 써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는 이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나와도 이제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뭐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해본 문제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설령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행동 지도에 대해서 답을 좀 잘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금 문제 행동을 하는 그런 아동의 케이스가 크게 다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영재라는 아동이 있습니다. 이 영재는 뭐냐면 친구들을 자꾸 때리고, 뭔가 폭력 행동을 하는 것을 반복하는 아이예요. 자, 요 경우에는 이제 유아의 폭력 행동, 요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 행동이죠. 폭력 행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미영이가 있어요. 미영이 같은 경우에 쭉 보시면 맨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의 산만, 너무, 주의가 이제 약간 산만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이제 몰두하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만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놀이할 때도 거기 몰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돌아다니고, 교실 안과 밖을 막 심하게 돌아다니고, 혹시 ADHD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ADHD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심각할 경우에는 좀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고 치료받는 방법을 좀 조언을 한다, 뭐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리고 치료받으러 가기 전까지도 우리는 계속 지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 교실에서 만나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이 아이는 ADHD이므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뭐 그거는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바예요. 그렇게 답을 쓰시면 안 되고, 주의산만한 유아로 생각하시면서 그거에 맞게 지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내용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ADHD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부모님과 가정 연계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한다. 그 정도면 되는 거지, 우리가 막 여기다가 ADHD 치료 방법을 막 설명하고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진짜 진단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폭력, 주의산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유아는 이제 지호입니다. 지호는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유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현우. 현우는 뭐예요? 자주 결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석하냐 하면은, 유치원 엄마와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결석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결석을 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결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는 보니까 이제, 얘기를 쭉 써 있는 거를 보면은, 엄마가 동생하고만 집에 있는 것이 싫어서, 이제 동생이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자, 요런 이제 힌트를 보시면서 답을 쓰시면 되겠는데, 이 현우는 어쨌든 유치원을 자주 결석하는 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영이가 있습니다. 한영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이하다가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은데, 얘는 뭐예요? 한영이는 자꾸 욕을 해요. 욕하는 유아. 자, 욕을 또 어디서 이제 많이 배웠을 수가 있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막 욕을 많이 하는 것도 많이 발생해요. 어디서 욕하는 걸 보고 그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말놀이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너 안 돼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연계해서 유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유아 행동 지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크게 다섯 가지 사례입니다. 폭력, 주의 산만, 거짓말, 결석, 욕. 뭐 흔한 그런 문제점들이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다섯 가지 사례를 가지고 자, 1번에서는 문제점을 일단 제시를 해야 돼요. 문제점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여기 영재는 폭력이다. 근데 폭력이다. 이래놓고 둘째는 주의 산만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영재는 폭력적인 행동이 문제점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폭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에는 요 각각의 사례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금 한 문장 이상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례 하나당 지금 1점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 제시하는 거, 각 유아당 문제점을 제시하면 그게 1점이에요. 그러니까 1점을 단어 하나 쓰고 1점. 영재는 폭력이다. 폭력. 몇 자? 영재는 폭력이다. 몇 자 되지도 않잖아요. 10자미만 쓰고 1점 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영재는 폭력이다. 조금 설명, 부연 설명, 한 문장 정도 부연 설명. 그게 적합하게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2번에다가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문제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선생님들.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도 방안이 이제 해결책이잖아요. 지도 방안을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문제점이 보일 때는 이게 무슨 문제지?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아, 이 문제구나. 요렇게 딱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문제 행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폭력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제 영화 뭐 테레비 드라마를 맨날 봐가지고 그 드라마가 폭력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폭력이다, 폭력을 많이 한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그 미디어부터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미디어 차단하면 점점 나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미디어가 아니고 얘가 이제 친구 모델링 막 폭력적인 친구가 옆에 있어가지고 걔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는 그 모델링하는 그 원천을 좀 차단하고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유치원에서 이제 친구들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뭐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폭력을 하느냐, 왜 주의산만 하냐, 왜 거짓말하느냐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를 제대로 하려면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맞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에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2번에는 문제의 원인이나 특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번에서는 지도 방안을 제시하게. 이 지도 방안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인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어야 해요. 원인을 발견했으면 그 원인에 맞게 지도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문제점, 그리고 원인, 지도 방안, 이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폭력 행동을 하는 애는 그 폭력의 원인, 폭력의 원인하고 거짓말의 원인은 조금 다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원인이나 특성, 이 아이의 행동의 특성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이 분석에 맞게 지도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구조가 파악이 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는 지금 유아의 행동 지도를 묻고 있는데 다섯 가지의 문제 행동 사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이 각각의 문제 행동의 특성을 명확하게 쓰셔야 돼요. 폭력, 거짓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쓰시고 정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나나, 이 문제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제시문과 연결해서 이 아이에게 맞게, 즉 유치원 현장에 나갔을 때 아이들이 어떤 문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문제 행동을 보면서 아, 얘는
지금 이 아이의 거짓말의 거짓말 형태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거짓말의 정도는 이런 정도이고, 그리고 이 거짓말의 원인은 무엇이겠구나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게 지도를 사실상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문제점을 명확하게 찝어내고 그 찝어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에 맞게 지도 방법을 쓰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제 영재, 미영이, 지호, 현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원인도 순서대로 제시하고 그다음에 지도 방안도 순서대로 제시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들 1차뿐 아니라 2차에서도 면접에서도 이런 아동행동 지도 문제는 수탕에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2차에서 답하는 것도 이걸 기억하셨다가 요런 방식대로 분석적으로 답을 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2차는 조금 나중이지만 1차. 자, 사실 1차와 2차는 붙어 있어요. 면접도, 바로 이제 우리가 면접을 쓰는 거예요. 논술은. 그리고, 2차 면접은 또, 쓴 것을 말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자, 요 문제는 아동행동 지도다. 요걸 기억을 해주시고, 교실에서 아동행동을 지도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멋대로 막 지도하는 게 아니고, 요런 사고의 절차를 거쳐서 아이를 정확하게 지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배점을 좀 보신다면, 자, 우선 뭐 논술의 체계가 이제 5점이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점은 글을 좀 잘 쓰셔야 돼요. 체계에 맞게 잘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15점은 지금 각 사례 다섯 가지 사례이기 때문에 각 사례당 1점인데 아이들 별로 쓰는 게 아니고 요거는 문제점. 각 문제점, 각 아이들의 문제점, 그러니까 아이별로 1점.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이나 특성 분석하는 거, 요것도 아이들별로 1점. 그리고, 지도 방안, 요것도 아이들별로 1점. 요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좀 파악을 하셨으니까, 자, 문제를 파악을 하셨다면, 잠시 후부터 우리 해설 자료와 모범 답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